제가 전에 군대 있을 때 운전병이었던 거는 뭐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장군 운전병으로서 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뒤에 있는 VIP를 태우고 난 다음에 저분이 잠들 수 있게 부드럽게 운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이 좀 더 어렵습니다. 잠든 분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게, 그리고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운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횡방향이나 앞뒤 방향이나 어떤 이런 움직임들을 되게 부드럽게 요리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운전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동작입니다. 모든 발동작은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끝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탑승객들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는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있느냐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속도가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 같은 거를 밟을 때 보통은 언제 최초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는지를 탑승객이 못 알아차리게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브레이크 페달을 건드리듯이 일정한 속도로 감속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멈추기 전에는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다시 떼어줘서 완전 멈춘 다음에 고개가 이렇게 뒤로 다시 넘어가지 않게끔 이 연속성을 가지고 떼어주는 이러한 형태의 페달 워크가 기본적으로 이 탑승객들의 머리가 덜 흔들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냥 평상시 운전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머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VIP를 태운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에는 자, 지금도 이제 쭉 5, 6, 7, 8 속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처음에 부드럽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은 다음에 쭉 가속도를 고정시킨 상태에서도 저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속 페달을 한 30% 정도 열고 있는데 여기서 뗄 때에도 30에서 0으로 한 번에 떼는 게 아니라 25, 20, 15, 10 그런 단계를 가지고 떼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뗐는지 아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G90의 리무진 버전을 타고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쇼퍼 모드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조절할 때 어떤 초기 민감도 이런 것들이 살짝은 좀 누그러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서스펜션도 뒤쪽의 서스펜션보다는 앞쪽에 있는 서스펜션이 조금 더 부드럽게 이 위아래 상하 움직임들을 막하면서 이 2열에 있는 어떤 높낮이의 변화를 약간 줄여주는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퍼 모드를 쓰고 진짜 쇼퍼처럼 프로 쇼퍼처럼 운전을 잘 하게 되면 이 뒷자리에서 느끼는 안락감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하중이동 같은 거를 부드럽게 쓰는 이러한 쇼퍼에게 필요한 기술은 사실 레이스 드라이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중이동의 속도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 이런 거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는 이런 우천 경기 같은 때에 진짜 진가를 바르게 되죠. 마른 노면에서야 빠른 하중이동의 변화를 가지고 아주 날렵하게 차의 이 방향을 착착 바꿔나가는 이런 게 덕목이겠지만 미끄러운 노면 아니면은 뭔가 비포장 위에서 하는 어떤 랠리라든지 뭐 이러한 그 뮷값이 낮은 노면에서 할 때에는 하중이동이 너무 빠르게 되면은 차의 제어 자체를 못하고 그냥 바로 스핀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중이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느리게를 다 요리할 수 있는 드라이버라고 한다면은 비가 오는 날씨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턴입니다. 턴. 네, 이렇게 턴할 때에는 선에 하고 있는 선의 반경 그리고 주행하는 속도 이 두 가지가 거의 기본 변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쇼퍼 드리븐용 차량은 서스펜션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G가 많이 걸리게 되면은 네, 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요. 상체가 굉장히 많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스티어링을 감고 풀어주는 이 속도도 아까 얘기했던 페달을 조작하는 원리랑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 운전대가 돌아갈 때는 천천히 하지만 조금씩 더 빨라지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빠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풀어주는 힘이 너무 빠르게 오게 되면 이게 풀어지는 과정에서의 차가 롤이 살짝살짝씩 이렇게 불안전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턴을 하고 다시 직선으로 되돌릴 때에도 그냥 운전대로 손을 다 놔버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직선으로 빠지게 될 때 네, 이때도 와서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동시에 탁 오면은 오히려 반작용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고개가 흔들리는 이러한 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떼주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운전대도 감았다가 마지막에 정렬로 펴는 그 순간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운전대가 펼쳐줘야 돼요. 자, 일정한 속도로 오다가 마지막엔 더 천천히 이런 식으로 펴줘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탔던 G90 그 숏 휠베이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모드에 따른 변화가 되게 확실했는데, 오히려 이제 얘는 휠베이스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그 차이가 더 좀 뭉개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륜 후륜의 역할을 다르게 분담을 해줘도 이게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그 효과가 다른 쪽 축으로 전달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아마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쇼퍼는 얼마나 저 코너를 빠르게 잘 돌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렇죠, 충분히 감속을 잘 한 다음에 얼마나 이 횡중력을 적게 느끼게끔 돌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약간 쇼퍼와 프로레이서와의 공통점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라인이에요. 라인. 가장 이 차가 옆으로 덜 쓰러지게끔 타려면 이 차선 안에서 최대한 아웃 인 아웃 라인을 크게 써야 됩니다. 쇼퍼는 어쨌든 간에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걸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대 각도를 거의 가장 최소화해서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레이서들은 너무 큰 원을 그리게 되면 주행해야 되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코너의 어떤 형상에 따라서는 이상적인 아웃인 아웃을 쓰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쇼퍼는 그게 상관없죠. 자, 이제 사실 저 카메라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구불구불한 이 작은 산을 하나 넘는 와인딩 로드거든요. 회장님, 어떤 맛으로 주행을 해드릴까요? 진라면 순한 맛이요. 진라면 순한 맛이요? 아유, 우리 회장님 입맛도 참 검소하시네. 네,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도 일단 그 노면의 요철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최대한 노폭을 많이 쓰셔가지고요, 거의 차를 직선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 운전대가 돌아가는 각도를 많이 돌리지 않는 그러한 라인으로 아웃인 아웃 라인을 진짜 적극적으로 그려주셔야만 합니다. 갓길의 영역 같은 게 있으면 거기까지도 저는 적극적으로 쓰면서 운전대를 최대한 직선으로 풀어주는 그런 주행을 군대 있을 때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는 완전 헤어핀처럼 꺾이는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안쪽으로 굳이 안 들어간 게, 안쪽에 이렇게 되게 큰 낙차가 있는 이 가라앉은 노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는 떼어놓고 경로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서킷에 타는 거랑 정말 비슷해요. 계속해서 앞쪽에 있는 노면을 스캔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방지턱은 방지턱을 넘기 직전에 감속을 하다가 방지턱이 앞 타이어가 만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브레이크를 놓아줍니다. 그러면은 앞쪽에 눌렸던 이 스프링이 부드럽게 반발력으로 확장이 될 때, 그때 타이어가 방지턱을 부드럽게 치고 넘어가면서 그 1차 임팩트, 초기 충격이 실내로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브레이크를 꾹 밟아서 속도를 맞춘 다음에 직전에 놓으면서 이 스프링이 자유장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앞 타이어가 저 방지턱을 탁 때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방지턱을 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오히려 충격이 더 크게 들어오겠죠. 왜냐면 앞 타이어 쪽으로 하중이 꾹 받고 있는 상태니까, 네, 이렇게 덜컹하면서 충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감속한 다음에 떼고 그리고 덜컹하죠. 브레이크를 좀 더 일찍 떼어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방지턱 앞에서.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이것도 이 프로레이서들도 쓰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쇼퍼분들도 응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바로 트레일 브레이킹이에요. 많은 분들이 감속은 코너 전에 끝내라, 네, 이런 그 기본 상식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트레일링 브레이킹은 그걸 약간 비틉니다. 감속을 코너 들어가기 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코너가 시작될 때까지 연결시켜라 라는 개념에 더 가깝거든요. 보통은 제동을 했다가 브레이크 페달 떼고 그리고 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기울었다가 수평이 왔다가 회전을 하면서 옆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운전을 하시는데, 트레일 브레이킹을 이용하게 되면 앞쪽으로 기울어졌다가 기울어져 있는 한쪽 바퀴가 계속 눌린 채로 옆쪽으로 쓰러지고 다시 이 옆에 앞뒤 바퀴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속할 땐 뒤쪽으로만 그대로 쓰러뜨리는
하중이동을 한 단계씩은 덜 하게 되는 거죠. 스프링 입장에서는 압축 신장을 한 번씩은 덜 해도 되는 그러한 방식의 주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가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코너가 다 끝난 다음에 차가 옆으로 쓰러졌던 게 펼쳐지고 그 다음에 가속을 하는 게 아니라 쓰러졌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그 힘을 뒤쪽으로 다시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식으로 가속 타이밍도 조금 더 당겨서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조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 2열 승객 기준으로는 자기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그 동작이 한 번씩 한 번씩 두 번이 한 코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응용하시게 되면은 보다 안락한 승차감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자, 트레일링 브레이킹으로 들어볼게요. 지금 브레이크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브레이크 왔다가 조향이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놔줍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대가 다시 직선으로 오기 전에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거죠. 자, 브레이크 등은 이쯤에서 꺼지게 되죠. 제가 운전대 각도가 거의 맥스까지 돌아가기 직전쯤에 브레이크가 마침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또 추가적인 장점이 하나 있는데 하중을 일정하게 앞쪽을 눌러주면서 앞쪽이 이렇게 좀 덜렁덜렁거리는 그런 현상들을 미묘하게 좀 잡아주는 그러한 효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서스펜션 링크에 약간의 뻣뻣함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예, 너무 어렵다.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신호등이 없는 이런 길로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멀리 내다보는 시야입니다. 브레이크를 절대 쓰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브레이크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고 그 좋은 흐름으로 미리미리 차선을 변경해서 항상 거의 일정한 속도 감각으로 달릴 수 있게끔 시야를 멀리 가져가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운전자는 똑같이 도착하는데도 브레이크 등에 엄청 불이 많이 켜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똑같이 도착하는데도 브레이크 등에 불이 한 번도 안 들어오면서 거의 일정한 속도로만 쭉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후자가 이 VIP를 뒤에 모시는 입장에서는 훨씬 부드럽게 운전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G90의 리무진 가상의 기사는 또 운전을 얼마나 잘 하는지 이 차에 달려있는 ACC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쇼퍼처럼 이 차가 그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행모드는 쇼퍼고요. 속도는 이 도로의 제한속도에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사라고 해야겠다. G90이니까 이미 지금 차가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나름 열심히 차로 중앙 유지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차에 불필요하게 약간의 요인이 좀 생기고 있어서 몸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상체가 약간 흔들흔들 하는 이런 주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운전대를 미세 조정을 하는 경향들이 있네요. 나네, 이 운전을 남양 시골에서 배워왔구만. 지금 차량 거리를 2단계로 시작을 해봤는데 오, 끼어드는 차 하나 있어요. 하나. 주무시다 일어나시죠. 이 정도면은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딱 장군님이 깨어나는 그 정도 운전입니다. 아직 ACC가 이 진짜 능숙한 쇼퍼를 못 이기는 게 이렇게 수시로 앞쪽으로 막 끼어들고 이러한 상황을 ACC가 아직은 정확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저 차가 그냥 옆차로에서 살짝 차로가 벗어난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차선 변경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건지 이거는 차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 차선 넘어가 버렸어. 네, 지금 이 공사 구간에서는 우리가 2차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요 합류 지점에서 차로를 인지를 못해가지고 1차로까지 지금 넘어온 상황이고요. 자네, 이 운전을 남양 시골에서 배워왔구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쇼퍼 운전에 관련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짧게 정리하자면 이 저속에서의 쇼퍼 방식의 주행,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트랙에서도
여러분들이 친해져야 되는 그 하중 이동의 속도 제어 이런 부분들을 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연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 시의 초보 주행의 특징은 결국에는 멀리 내다보고 미리미리 움직이는 트래픽을 한수 먼저 읽는 이러한 운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연비 주행을 할 때 쓰는 운전 테크닉이랑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쇼퍼와 레이서의 주행 차이, 비슷한 듯 다른 듯 또 다른 듯 비슷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탈락.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